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더 많은 화물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우리 화물연대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 파업투쟁이 불법이고 잘못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속으로 인해 도로에서 죽는 화물노동자가 수백, 수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물연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부들의 삿발식은 화물노동자들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제도를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골머리 잡고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제를 골머리 잡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파업에 투입한 겁니다. 경제를 골머리 잡고 진짜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정권입니다. 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본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약속을 깨고 화물노동자들을 짓눌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업이 만들어졌고 그 파업으로 결국은 대한민국이 힘들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결사함전으로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